농협은 지난 11월 1일부터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목표치인 1천만 명 서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지난 4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농업가치 범국민 공감운동 확산 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서명 추진 경과 보고와 기념 퍼포먼스 등을 함께하며 농업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범국민 공감 연대를 발족시키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헌법 반영 국민 공감 운동에 동참했는데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1천만 명 서명을 발판으로 5천만 전 국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